something. 돌겠네. 어! 야! 아, 이 새끼. 대검 얼어붙는 적에서 추가 피해주는 대검 없고 이거 같이 쓰면 좋겠다. 원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어저께 데드셀 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계속 할래. 좀 더 할 수도 있어요. 도유검 1임 도유검 갑자기 안 돼. 뭐야, 갑자기 멈췄어. 놀랬잖아. 얼마 한다고? 아, 나 진짜
나 무선 패드 쓰고 싶다. 액박 엘리트 하나 사야겠다. 아! 1포인트 없죠. 아 이거 아 유선 패드 불편하네. 그 마우스를 무선으로 쓰다가 선 있는 패드를 쓰니까 불편하네. 무슨 차네요? 아니 내가 저분이 어디 있는지 알고 저 시간 안에 찾아와. 아! 개사. 아, 잠깐만. 포션, 아, 포션 아까. 독은 아무리 영향이 없대. 근데 이제 나와서 뭐하게? 아 정갈 독 맞는 것도 설마 딜 안 드나? 한번 해볼까? 오 그렇네. 스탯 이 정도면 이제 체력 올려야겠다. 짓는 스탯에서. 탄 5? 성광탄을 불타는 적과 중독된 적에게 100% 추가 피해. 개꿀인데? 중독시킵니다. 이거 폭탄이랑 바꾸면 개꿀인데? 근데 폭탄도 엄청 세다. 지금 스킬이 스테이지 3이라서 공격력이다. 어 이거 체력만 올리면 이제 끝까지 뛸 수 있겠는데?
오! 인도 나왔다 인도. 이건 호두까기랑 바꿔야죠. 아 근데 중독 아깝다. 괜찮아 미래를 위해서 세트 조합 생각하면 이게 훨씬 낫지. 불타는 적에게 추가 피해 폭탄이 달려있으니까 빙결폭탄을 좀 바꿔야겠다. 아! 아 왜 이렇게 올라가야 돼? 이런 지형은 또 처음 보네. 아 낙골당 안돼. 야 이렇게 타밍 잘하면 낙골당에도 뒤질 순 없지.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낙골당 진짜 순삭되거든요 가면. 85% 이제 무기를 열자. 무기 너무 안 열었다. 황사진은 많이 얻어놨는데 열지를 않았어. 폭탄도 그렇고. 그냥 도유검으로 때려도 졸라 센데? 초당 680살. 아 잠깐만 여기 낙사 구간이구나. 밑에 뭐 있는 건 줄 알았어. 이제 체력을 이빨에 올립시다. 맞아도 안 죽게 그냥. 뭐지? 그냥 화염 윈도만 날렸는데 파란 화염이 나오는데 뭐지? 도유검으로 때리지도 않는데 화염 파란 화면이 나와요. 아니네? 아닌데? 아! 카운터 맞은 것 같아. 졸라 아파. 화살로? 뭐 화살이 그렇네. 휘두르기만 해도 되네. 맞지 않아도 저기 불에 닿으면 된다. 어, 칼이 닿는 범위가 파란 화면으로 변하네. 파란 화면으로. 체력 좀 올리자. 아 나 던질 때 적에게 휘발성 기름이 입힌대. 아 기름 좋아.
오! 교수 저 때문에 안 돼. 남! 체력을 올릴 자, 이빨 올리자 이제. 일단 1체력, 2체력. 몇 퍼 정도 올라가요, 기름이? 기름이. 두 배는 아니에요? 두 배는 아니라고 하던데. 근데 기름 이빨이 세지던데. 오, 여기 또 체력 나왔다. 어, 미친. 화염 셋이 계속 나고, 뭔 소리야, 그게? 그거 뭔 소리야? 뒤져! 폭탄 산대? 지금 들고 있는 게? 그니까 힘 스탯 그딴 그런 거 물어본 게 아니고 1 기름당. 뭔 소리냐고요? 기름이 몇 퍼센트 올라가냐고요? 기름. 아, 이거 보스전 가면 되려나? 불안한데. 근데 이미 다 돌아왔잖아. 돌 거 다 돌은 거 아니야? 아니네. 화염. 기름이 화염에 딜 몇 퍼 정도 올려줬냐고요? 기름이. 오, 또 체력 세지다. 1스킬 셋이 또 있었네. 체력 이빨 올리자. 아 제발! 이건 퍼센트로 갔겠네. 낙사딜은 와우. 갑자기 스탯 이빠이 나오네.
부스 발라야 될 게겠는데 이 정도면. 기름 스택이랑 파란 화염은 도대체 뭐 그게 뭔 차이에요? 그러니까 결국 도유금으로 기름을 해야 그 파란 화염으로 바뀌는 거잖아요. 근데 저거한테 휘발성 기름을 하는 건 뭔 차이에요? 휘발성 기름이 파란 화염을 생성시키는 거잖아 결국에는. 에? 뭔 차이에요? 풀 체력 가자. 체력 500이면 발라야 될 게지. 아 풀체력 필요 없지. 어차피 여기 보스전 전에 체력 채우구나. 불타는 적에게 추가 피해 위로 화살 쏩니다. 광란의 검. 나 체력이 50%보다 낮을 일이 없는데. 아이고 살살 녹는다 그냥. 아 졸라 그래. 야! 아 뒤질래? 아 살살 녹는다. 살살 녹는다 그냥. 살살 녹아 그냥 아주 그냥. 만원이다 만원. 보스 살살 녹는다 살살 녹아. 속궁 체력 1000까지 올릴까? 딜 올릴까? 여기서 체력 500이면 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러고 보니까 여선 스탯이 잘 안 뜨더라고요. 요 마지막 스테이지. 아 마지막이 아니고 요 스테이지. 여기서 나 스탯을 저번에 왔을 때 별로 얻지를 못했어. 잘 안 나와. 아 벌레 떼들 기어 나오는 이 옵션 진짜 좋더라고요. 이거 이게 인두에 달려 있으면 개 좋던데 진짜 사기던데 거의. 모든 낙하 공격은 땅에 휘발성 기름을 뿌립니다. 그래 이거 개꿀이야. 이게 정말 꿀인 게 뭐냐면 그냥 어? 이렇게 인두만 뿌려도 이게 기름 그냥 뿌려지는 것 같은데. 아니 낙하 공격 이건가? 아 이거네. 아 이거구나. 아 낙하 공격 이거였구나. 나 저번에 붙었었는데 제일 첫 번째 했을 때 그 폭탄이었나? 폭탄이 붙었었는데 어쨌든 던지는 거에 붙어 있었어요. 던지는 거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던질 때마다 그냥 애들이 그냥 막 어? 녹아내리던데 막 빵빵 터져가지고. 도유검 휘두를 필요도 없겠는데?
덫은 레벨 없어요? 똑같네? 덫은 레벨 자체가 없는 거예요? 아니면은 근데 이렇게 맞아도 별로 안 아프다. 다시 회복되는 것 때문에. 아, 이 새끼 졸라 쎄. 뒤질 뻔했네. 와! 잠깐만! 그러고 보니까 엘리트 순간이동하지 않아요? 아! 야, 저서 기다리고 있으면. 아! 뒤져, 좀. 아, 쓰레기 같은 거 주네. 나오는 몹들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. 아! 미친! 아, 한 방 더 맞으면 죽는다. 아, 피 채우는 것도 없네. 아, 진짜 거지 같은 놈. 아, 쟤 너무 싫어. 아! 쟤 개 싫어. 아, 제발 체력 스탯 좀 나와라. 아우! 뒤질 뻔. 오! 오! 와! 2 나왔어. 아, 이거 어떡하냐, 이 상황을. 아, 파밍 진짜 개잘 됐는데.
와 미친. 우와. 우와. 아니 뭐 나오자마 앞에 순간이동 하네 하고. 아 이거 힘이 나을까 아니면 벌레 기어 나오는 게 나을까? 근데 기본 딜 차이도 많이 나.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. 인두 딜 생각하면은 힘인데 벌레 기어 나오는 것 때문에 도유 그냥 이거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.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체력 2 남았어. 오케이. 힘 1당 이 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. 4하고 5가 차이가 딜이 인두 딜 차이가. 와 29, 40, 아까 42였잖아 13이나 떨어져? 힘 1이 엄청 크네. 4, 5, 5부터는 많이 차이 나구나. 아 피해량 55%라서 이거 저거 무조건 돈 모아서 뽑아야 되는데 쓰지 말 거였나? 순간이동 하는 애가 제일 좋겠대. 일단 몹을 다 피해. 오 저기 스탯 있다. 일단 이 새끼 조시고. 아니야! 최대 피통만 올라가!